어디서 온 거니? 밖으로 나가고 싶구나. 오늘은 잠자리, 잠자리를 그려요. 동그라미에 모기장 찍찍찍. 동그라미에 모기장 찍찍찍. 잡았다! 요놈! 동그란 가슴에 날개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길쭉한 빨대 쭉쭉쭉쭉 그리면 팔랑팔랑 잠자리! 잠자리다! 아까 우리 집 앞에서 봤던 잠자리랑 똑같아요. 나도 그려볼래요. 짠! 동그라미에 모기장 찍찍찍. 동그라미에 모기장 찍찍찍. 잡았다! 요놈! 동그란 가슴에 날개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길쭉한 빨대 쭉쭉쭉쭉 그리면 팔랑팔랑 잠자리! 잠자리 날아다니다 장다리 꽃에 다가 날려버렸다. 잠자리 날아다니다 장다리 꽃에 앉았다. 살금살금 바둑이가 잡다가 놓쳐버렸다. 짖다가 날려버렸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잠자리 노래 불러볼까요? 자, 먼저 준비. 잠깐, 잠깐. 네? 잠자리가 없잖아요. 잠자리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아유, 너무 빨리 날아다녀 가지고. 그래도 가을 요정인데 잠자리 많이 불러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잠자리 얘네들이 막 가을이 되면 막 벌레도 잡고 막 그 알도 낳고 그러다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요. 그럼 힘쌤 이걸로 잠자리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걸로 어떻게 잠자리를 만들어요? 말도 안 돼. 힘쌤은 만들 수 있어요. 왜? 힘쌤에게 매직놀이 가방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매직놀이 가방으로! 자, 그럼 먼저 오늘은 매직놀이 가방 열고 자, 햄팡이에 마라카스 넣고 자, 다시 가방 닫고 자, 친구들 지금부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볼까요? 시작! 꿀꿀 꿀꿀 팡팡 자, 지금부터 매직놀이 가방에서 잠자리가 나옵니다! 와! 안녕! 안녕, 안녕! 와! 이 소리 나는 잠자리다! 와! 와! 진짜 만들었네! 햄팡이 좋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짜잔! 가을요정님의 잠자리도 여기 있습니다! 햄팡이요! 작업도 있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빨대피리에 날개와 눈만 달아주면 멋진 잠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햄팡이 잠자리 줘요. 그래, 그래. 와, 진짜 쉬운가구나. 근데 힘쌤, 집에 빨대피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숟가락도 좋고 젓가락도 좋고 연필도 좋아요. 뭐든지 길쭉한 것에다가 이렇게 날개와 눈만 뿅뿅 달아주면 멋진 나만의 잠자리 완성! 완성! 자, 그럼 이제 잠자리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네! 출발! 자, 다 함께 우리 친구들도 노래해요! 잠자리 날아다니다 잠자리 꽃에 앉았다 살금살금 바둑이가 잡다가 놓쳐버렸다 씹다가 날려버렸다 우리 요정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줘야지. 그래요. 벌써 가려고요. 미안해. 내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요것도 자랑해야지. 그래요, 그래. 가을 요정,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요. 내가 가도 가을은 계속 된다는 거. 아, 근데 성질 급한 겨울 요정이 씽 하고 울지도 모르니까 이 멋진 가을을 재밌게 즐겨줘. 네. 그럼 안녕.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앞을 보세요. 가을 요정 뒤로 가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근데 힘쌤 잠자리는 진짜 빨라요? 그럼 잠자리는 쌩. 진짜 빠르지. 아, 잠자리가 왜 빠르게 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외쳐봐요. 나라 팡팡. 잠자리 날아다닌다 잠자리 꽃에 앉았다. 어? 잠자리다. 잡아봐. 잡았어? 잡았다! 진짜로 잠자리가 잡혔네요. 잡았을 때 날개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거 무슨 잠자리. 잠자리지? 굉장히 흔한 잠자리인데 밀 잠자리. 눈이 진짜 커요. 그렇지. 양쪽으로 커다랗게 눈이 있죠? 있어요. 커다랗게 양쪽에 있는 것이 겹눈이고요. 이 겹눈 사이에 이마 위에 작은 눈이 세 개 있어요. 그걸 혼눈이라고 해요. 두 개의 겹눈과 세 개의 혼눈. 눈이 정말 많죠? 이 잠자리에 겹눈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모자이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 전부 다 눈이에요.
작은 눈이 만 개에서 2만 8천 개나 돼요. 우와, 큰 겹눈 속에 작은 눈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쉿, 지금 사냥을 한다고. 우와, 잠자리는 사냥을 정말 잘한다. 진짜 잘했뚜왕. 벌레를 그렇게 잘 잡니? 일시백점만 눈이 만 개라 아주 아주 잘 보여 잘 잡지. 잠자리야 잠자리야 넌 어쩜 벌레를 그렇게 잘 잡니? 나는 날개를 잠으로 빨리 날아서 잘 잡지. 벌레를 그렇게 잘 잡니? 나는 털이 난 다리로 꽉꽉 잡아서 잘 잡지. 내가 모기도 파리도 다 먹어줄게. 잠자리는 다른 곤충들과 이 날갯짓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날갯짓이 다를까요? 우와, 날개가 따로 움직이는데요? 따로 움직여서 잠자리가 다른 곤충보다 빠른 거예요? 네, 맞아요. 양쪽 날개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나비와 달리 잠자리는 네 개의 날개를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1초 동안 날아간 거리를 재보면 대추잇나비가 1m, 꿀벌이 5m, 잠자리는 무려 10m나 날아간대요. 대장님, 저 잠자리는 계속 한 곳에서 날아요. 저건 정지 비행이라는 건데 날개를 각자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저런 정지 비행이 가능해요. 와, 헬리콥터 떠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헬리콥터를 만들 때 이 잠자리 비행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정지 비행을 하는 잠자리와 헬리콥터. 그러고 보니까 많이 닮았죠?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손수건 호흡을 힘으로 편하게 손바닥도 손등도 문질문질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 빙글 양손 잡고 보득보득 손톱 쏙쏙 우리 모두 손 씻기 건강 지키기 이상해요. 꼭꼭 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손 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울끈불끈 팡팡.